네, 앞서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 만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연결됐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어제 법사위 보이콧 선언했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을 합니까? 네. 오늘부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 항의 방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예. 그 용산 대통령실로 항의 방문을 하는 이유는 용산 대통령실의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감사원 사무총장과 예. 대통령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았던 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색 내용이 없다는 게 많잖아요 드러났고요. 압수색을 하는 것에는 일정 정도 대통령실과 커넥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1인 릴레이 시위는 계속 진행을 하시고 그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멈춘다면 그 네. 대통령의 사과 뭐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법무부 장관 사과 그다음에 검찰총장 사퇴가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예. 압수수색 중지. 압수수색 민주당에 중지. 대한 압수수색 중지 예.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사과 예. 그리고 검찰총장 사과 그리고 송경호 검찰총장 사퇴 그리고 송경호 서울지검장 고용건 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 즉각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문책들을 해나가고 또 저들의 그 정치적 조작 수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계속 그 싸우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세상에 알려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김건희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그 수사들을 촉구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뭘 의미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재판 과정 속에서 로이츠 모터스 사장 변호인이 그 저기 녹취록을 열어놨습니다. 그 녹취록을 공개한 곳에 이 주가 조작의 정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당당하다면 그 부분 확실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촉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검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자기 부인은 이 주가 조작과 관계가 없다. 연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들이 다 허위사실인 것이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는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검찰이 공정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상황이 일단 돈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밑단에서 그거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찰도 확인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확인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돈이 오고 간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진술이 왜 이 시점에 와서 바뀌었는가. 그리고 검사실에서 계속 불러가고 변호인과 면담을 그리고 거부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뇌물로 얘기됐던 것들이 이렇게 정치자금처럼 변화하고 실제로 그렇게 체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좌를 수색했을, 계좌를 추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택도 수사하고, 차량도 수사하고, 신체도 압수하고, 그리고 또 핸드폰도 다 압수수색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 해왔던 검찰의 수법인데요. 이런 것으로 야당까지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리고 체포영장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악을 금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증거로 수사해야 되는 게 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증거를 내놓아야 될 것은 검찰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배우로 보고 있는 민주당 주장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겠죠. 예. 그런데 야당 당사까지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것은 그 검사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내용도 없을 텐데요. 이 야당 당사에 있는 그 컴퓨터는 빈 깡통 컴퓨터입니다. 그 사람은 와서 컴퓨터를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뭐 건넸다라고 하는 게 아까 질문 말씀처럼 예. 지하주차장에서 건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럼 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돈의 흔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돈의 흔적을 다 압수수색했으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22년 10월에 있는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그 돈의 흔적이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이야기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이런 힘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압수수색하는 날 대통령이 마이크를 들고 그 여당 원외위원장들과 총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전부 다 대통령의 중립성 위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아마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 깡통의 PC라면 그리고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떳떳하다면 그냥 응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압수수색 그 사무실을 그냥 이렇게 비워주면서 PC 가져가라고 해버리면 훨씬 더 이제 국민들이 아 민주당도 별로 이 혐의를 안 두고 있구나 그냥 신뢰할 수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응해 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BS에서 예.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예.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럼 압수수색 들어온다 그럼 그냥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예.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129번을 압수수색합니다. 예. 압수수색할 때 언론에다가 또 흘리게 됩니다. 예. 그럼 긴급으로 속보로 치게 됩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지방선거에. 아, 마찬가지로 예. 곳곳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저는 압수수색 남발도 검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없는데 압수수색을 할 때는 압수수색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 당시에 근무를 해서 그 당시에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그런 거 저는 압수수색할 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1년 4월에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진술밖에 없는 이 내용을 22년 10월에 임명된 지 10일도 되지 않고 거기 거의 출근을 상근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하러 온 세 번의 회의가 다인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는 공용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문을 열어줬다? 그러면 어디고 앞으로 모든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신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차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핸드폰 계좌 다 털었을 것입니다. 이러면 여기서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이곳으로 온다? 만약에 그러면 국회 안에 있는 당대표실로 온다? 내용이 있어야 압수수색에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압수수색도 남발되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렇게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주가 조작의 공범들이 10여 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몇 명이 구속이 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소환 그렇게 쉽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가.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압수수색이 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부터 바꾸는 게 검찰 개혁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치 검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조작 수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서른 의원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달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 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거라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대선 자금이 전부 다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 쓰는 것이 투명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선 자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황당한 그 엉뚱한 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이 예견하고 있었다 이런 것은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이었습니다. 대장동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 경기도 국정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합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이면서 경기도지사였는데요.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임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했고요. 이번도 똑같고요. 그러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뇌물로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게 둔갑해서 정치자금으로 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수사를 계속했을 텐데 왜 증거는 아무것도 없이 당연히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했으면 어디에 돈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2021년 4월인데 지금 와서 저희들 당사 이래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